이런 거는 저 Z바를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 해서 그냥 집어넣어 보면 실수인 거알수 있다, 그지? 복소수 사용법. 요네 개는 딱 기억을 해도 항상 이것까지 복소수 계산하잖아. 1 플러스 i를 앞으로 딱 보면 이거는 무조건 내가 제곱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요게 2i가 되다. 요렇게 다 알고 있어. 1 플러스 i는 계산에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면 제곱을 하면 2i다. 요거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다. 자, 요거는 분모 분자에 곱해서 정리를 하면 i가 되고, 요거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 요네 개는 요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이거 보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i 이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보고 바로 마이너스 i가 돼.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는 게 10개 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봐. 당연히 반복되겠지. 복소수는 무조건 반복이야. 마이너스 i 제곱은 i 제곱하고 같으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야. 또 마이너스 i를 계속 곱하고 있기 때문에 i. 마이너스 i를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i 제곱. 그럼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i 해서 요 4개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요 4개를 더하면 0이지. 그러면 10개니까 8개가 지나가고 요거 2개가 남겠네. 1 플러스 i가 있잖아. 1 플러스 i가. 그럼 빨리 제곱할 생각을 해야 돼. 제곱할 생각. 자, 제곱을 하면 요거는 2i고 분모는 제곱을 하면 2해서 여기 i가 되지. 그럼 i에 아까 4n인데 이제는 2n으로 바꾸면 되잖아.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2i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i가 되네. 그게 제곱을 한 상태야, 그지? 마이너스 n 제곱을 한 상태에서 2를 묶어주면 2n 플러스 1이 되네. 2n 플러스 1은 홀수잖아, 홀수. 홀수니까 요거는 i의 2n승 빼기 i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i의 2n승은 요 n이 짝수잖아, 짝수.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n승과 같은 말이지. 그럼 여기 짝수니까 요건 요게 1이잖아, 1. 빼기. 여기는 2n 곱하기 i잖아, 그지? i의 2n 플러스 1승 하는 거는 i의 2n승 곱하기 i의 1승. 근데 요게 1이라 했잖아, 앞에서. 그럼 요건 i겠네, i. 이제 그렇게 한다. 아, 저거 요새 틀이 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f의 마이너스 i 빼기 f의 바로 이렇게 돼야 돼, 이래. 그리고 여기 i는, 그럼 i의 50승, 마이너스 i의 25승. 여기에서 빼기를. 이제 그대로 i를 집어넣으면 i의 50승, i의 25승, 플러스 이거 빼면 되네. 빼면 똑같은 거 이거 두 개는 없어지겠네. 그럼 마이너스 i의 25승이 되네. i 4승 1이니까 24승이 1이겠지. 요거는 마이너스 i 이렇게. 그런 게두 개가 있네. 여기 한 개, 여기. 15번 이제 알겠고. 그 다음에 22번 이거 많이 터네. 22번은 이게 뭘로 딱 보여야 되느냐 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근의 공식에 대입했다. 그 근의 근이야, 근. 그래서 그 2차 방정식부터 빨리 찾아라 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럼 2z, 2 곱하면. 자, 1을 2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i만 딱 남겨두고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 그럼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네. 그럼 이런 z는 세제곱을 하면 또 얼마? 이런 z는 세제곱을 하면.
요렇게 자동으로 요렇게 하면 요, 요 식이 마침 요 식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면 요런 x는 세제곱을 하면 1이 되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면 요런 x는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설명할 문제를 몇 개를 내가 해가지고 해줘야 되겠네. 그럼 Z3승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3승이 마이너스 1인 봐. 자, Z3승, Z5승, Z7승, Z9승, Z11승, Z13승. 그렇지. 여기서 Z의 6승을 묶어봐. Z의 6승을 묶어버리면 Z의 3승을 묶어, Z의 3승. 그럼 1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의 4승. 요거는 Z의 9승을 묶어보자. 1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의 9승이니까 4승.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Z의 15승을 묶어봐.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계속 이렇게 되지. 이게 되나? 여기 19승이니까 그 다음 z에 21승인데 19 여기까지 되겠지. 이렇게 9개야. 9개인데 z 9승, 자 z 15승, 요거는 z 9승이 묶어져. 이건 z 3승이 묶어져 있지. 요게 마이너스 1이야. 요것도 요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것도 요게 마이너스 1이야. 3승이 마이너스 1입니까, 그게? 요거는 마이너스 3 갈로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되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 갈로 이거하고 같아. 그럼 갈로는 얼마냐면, 1 더하기 z 제곱. 자, z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z 이렇게. 그럼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또 0이잖아, 그게? 요게 0이다. 그래. 요식은 봐. 중요한 게, 요식을 가지고, 요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 요식을. 그럼 요식이 만들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까지 찾는 거. 보통 때는 그냥 요까지 2차씩만 찾는 거. 그 다음에 풀어봐야 되겠다 싶은 거 이야기해. 24번. 24. 자, Z1, Z2가 있네. 자, Z1은 제곱을 하면 2i 분의 2니까 i 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Z1은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 자, Z1은 8제곱을 하면 1이 되겠지. 자, Z2는 제곱을 하면, 제곱이야, 이거. 또 요식이네, 요식. 그럼 2z2 더하기 1은 루트 3i. 4z2의 제곱 더하기 4z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그럼 z2의 제곱 더하기 z2 더하기 1은 0. 그래서 z는 3승을 하면 1이 되네. z2는 3승을 하면 1이네. 항상 봐. 요식 보면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똑같은 거듭제곱을 했네. 똑같은 거듭제곱. 그럼 이 값이 같아. 그럼 1로서 같으면 되겠네. 1로서, 그지? 그럼 똑같은 거듭. Z1은 요게 8제곱. 그 다음에 Z2는 3제곱을 하면 요게 두 개 똑같아.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그럼 3, 8이 24네, 그지? 24가 최소 공배수지. 그럼 Z1에 아, 요게 24승 행거랑 Z2의 24승 행거는 똑같지. 이래나. 그럼 요 두 개는 24승을 하면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아지. 이런 건 풀이가 계속 똑같아. 이런 풀이밖에 안 생겨. 풀이 자체가. 그래서 요게 나오고
보통 때는 이제 2차식을 바로 쓰는데, 요 식이 나오건 아까 고 식일 때는 이게 1인 거 마이너스인 거 그걸 사용한. 그 다음에 이 식은 무조건 제곱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그 네 개 계산법 있지. 그거를 잘 활용하면서 계산해야 계산을 쉽게 쉽게 해. 몇 번? 17. 자, 루트, 루트를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가 됐다는 말은 둘 다 음수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x 빼기 5도 음수가 돼야 된다. 근데 2 빼기 x도 음수가 돼야 돼. 요 식에서부터 x는 5보다는 요렇고 2보다는 크다. 요렇게 x의 범위가 나오죠. 요거 주려고 요거 준 거야. 그럼 뒤에 또 y도 범위가 있네, 이제. y도 봐. y-1은 양수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4, 요거는 음수라 해야 돼. 요건 0, 분모니까 0은부터 만든다, 이제. 그래서 y는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아야 돼. x 더하기 y, 실수의 최소값이니까 제일 작은 수끼리 더하면 최소가 되죠. 그럼 제일 작은 수가 2가 되고, 제일 작은 수가 1이네. 고래 더할 때가 x 더하기 y 값 중에 제일 작을 때. 일부러 최대값 구하라 안 하겠지, 그지? 없으니까. 됐지? 누구 요새 성질이 너무 안 좋은 편이다. 그지? 그 다음 수상에서 질문이 있잖아. 없으면 수원. 응? 상. 56. 한 건이 1 플러스 루트 3이네. 그럼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그렇게 하려면 조건에 유리수 이렇게 되시면 그렇게 하면 돼. 맞지? 유리수 아니잖아. 실수잖아. 그럴 때는 서면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 안 되거든. 그럼 두 건의 곱이 알파 1 더하기 루트 3인데, 그 곱이 2 루트 3이네. 여기서 이제 알파를 구하는 거야. 이제 두 건의 합이 a다 해서 a번. 1 플러스 i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야. 1 마이너스 i가 건이 되려면 조건에 실수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고를 때만 켈레가 건이 되고, 유리수일 때만 요 켈레가 건이 된다. 됐나? 25번. 지금 세 변이 주어져 있네, 세 변이. 세 변이 주어져 있고, BC를 1대 3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요 길이는 알 수 있다, 그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알 수가 있어. 요 때, 요 길이 구하라 했어,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봐. 요 삼각형에서 보든, 요 삼각형에서 보든. 숫자 작으니까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 요 각만 구해버리면 되지, 내가. 만약 요 삼각형에서 보려면 요 각을 구하면 되지. 그럼 변이 세 개가 있으니까 세 변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갖고 할 수 있지. 코사인 B는 2, 8, 12. 전체에서 보는 게 전체에서 세 변의 길이를. 전체에서 2, 8, 12분의 8제곱 더하기 12제곱 빼기 10제곱. 이러면 코사인 세타고 할 수 있어. 이제 요게 12인데 요게 1대 3이니까 요게 4분 1이니까 3이지, 요 길이는. 요 길이는 또 3이야, 3. 요 길이는 8이고, 요거에 대한 코사인 알잖아. 그래서 요거 제곱은, 이제, 됐나 그러면? 더 질문 있어?
지수. 아, 이제 한 단어 남았네. 이거하고 상황 한번 보고. 요가 근데 자꾸 수상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내가 또 수업하고 해야 돼, 수업. 그거를 깔끔하게 해줘야지. 내가 그쪽 손을 안 대도록 해줘, 이거를. 자꾸 진도를 나가지. 그러다 수상 조직병 뭐 해놔놓은 거. 자, 이제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 우리 제곱근은 했어, 제곱근은. 제곱근까지 했다. 이제는 세제곱근도 할 거고, 네제곱근도 할 거고, n제곱근까지 할 거야. 그걸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다, 이렇게. 거듭제곱근. 자, 먼저 제곱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곱근 검사 한번 해보자. 자, 3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해서. 3의 제곱근이다 하면 요 말은 어떤 수가 있는데, 제곱을 했더니 3이 되는 수를 우리는 3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하자. 그럼 이 수를 구했더니 x는 풀마 루트 2다, 그지? 2야, 3이지. 풀마 루트 3이야. 요 루트 3, 요거를 3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제곱근이야, 제곱. 그러면 이제 3의 세제곱근도 있단 말이야. 세제곱근. 3의, 이건 무슨 뜻인데? 세제곱을 했을 적에 3 하지만 뭐 5 할게. 세제곱을 했을 적에 5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요런 수는, 요런 수는 세제곱근 5다, 이렇게 쓸 거예요. 제곱근 3이다. 그럼 여기 2가 생략된 거예요. 제곱근 3, 2를 생략해. 수학은 바로 제일 많이 쓴다 싶은 것들은 다 생략한다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쓴다 싶어. 그래서 우리 평상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세제곱근 이런 것보다는 제곱근이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냥 제곱근은 2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루트만 딱 보지. 근데 제곱근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5. 자, 제곱근 3이다. 그제? 자, 이 수는 어떤 수냐면 제곱을 했을 적에 3이 되는 수를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곱을 했을 적에 3이 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제곱을 해서 5가 되는 그런 수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n제곱근 a가 되겠지, 그럼, 그죠? n제곱근 a. n제곱근 a. 됐지?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그거를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다. 그럼 요 a의 n제곱근은 뭘 의미하느냐 면 n제곱을 해서 a가 된다, 이 말이야. a의 n제곱근, 요 말은 x의 n승이 a가 되는 그 x를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요 말을 잘 기억해놔야 돼. 나중에 헷갈려, 이게. a의 n제곱근. 그러면 x의 n제곱이 a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a의 x의 a, n제곱, x, n제곱이 a가 된다. 그럼 그런 근을 하나 구해볼게. 자, x의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를 구해봐. x의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자, 그거를 우리는 1의 세제곱근이다. 세제곱에서 1이 되는 수를 표현하랍니다. 그럼 요건 x3승 마이너스 1이 0. 요건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 그럼 x는 1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빼기 4. 마이너스 3이니까 3y. 그래서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세제곱근은 3개야. 그럼 네제곱근은 당연히 4개 나오겠지. 5제곱근은 5개 이렇게. n제곱근은 n개의 근이 있어, n개. 됐지? 제곱, 거듭, 제곱, 근은 이렇게 찾은데, 방정식 푼 거야, 방정식. 방정식이 근이다, 이 말이야. n제곱, 근 하는 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이런, 그, 세제곱근들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할 일은, 실수 x만 생각할 거야. 실수 x만.
n제곱근 여러 개, n개가 있어. 그 n개의 근 중에 실수근만 찾을 거야, 실수근만. x의 3승이 마이너스 1이야. 그 실수 x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 x3승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실수 x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 x3제곱이 뭐 64야. 그럼 실수 x는 4밖에 없어. 자, 이게 홀수지, 홀수. 홀수 거듭 제곱을 하면 실수는 무조건 한 개가 나와, 한 개. 음수면 음수로. 양수면 양수. 0이면 0으로. 무조건 한 개가 나와. 그래서 요 n이 지금 홀수인 상태를 풀고 있었다, 그지? 그럼 요거는 무조건 한 개야, 한 개. 무조건 한 개야. 자, 등비수일 할때 혹시 요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r의 3승이 8이야. 근데 저 끝에 보면 단 r은 실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실수를 만족하는 이 R은 딱 2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홀수 거듭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되는 거는 한 개만 딱 나와, 한 개. 양수일 때는 양수. 음수일 때는 음수. 그런 식으로. 0일 때는 0. 홀수가 되면 개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이제 N이 짝수가 돼, 짝수.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16이야. 그럼 X는 풀마 2가 되는 거야. 이드나 X의 4제곱이 5야. 그럼 X는 풀마 4제곱근 5가 되는 거야. 무조건 풀마 이렇게 나온 거야. 풀마 n제곱근 a 이렇게. 짝수가 되면 무조건 두 개의 짝수가 되네.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2야. 이때는 없다, 그지? 짝수번호를 곱했는데 그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x의 8제곱이 0이야, 0. 이거는 x가 0밖에 없다. 자, 이제 정리한다. n제곱근인데 그 n이 홀수인 경우는 이 수가 무슨 수가 되든지 간에, 이 수가 무슨 수가 되든지 간에 홀수일 때는 항상 한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한 개의 실근. 근데 이게 짝수지. 자, 짝수가 되면 요 수가 양수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양수일 때는. 근데 음수가 되어버리면 실수는 없는 거야. 그 만족되는 실근은 안 나와. 그러니 나머지는 다 허근이 되는 거야, 허근. 0일 때는 0한 개가 나온 거야. 거기까지 됐지? 자, 이제 정리한다. 지금 이제 너는 이제 시험을, 이런 형태로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이게 별 중요한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요 본학년 딱 됐을 때는 요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말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되게 헷갈려, 이게. 자, 이거 봐. 금방 했다가 정리되는 거 봐라. n이 홀수가 돼, 홀수. 지금 뭐 찾냐면,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실수 x에 대해서.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실수 x에 대해서 이야기해. n이 홀수야. 자, 홀수가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계를 갖는 거예요. 그 한계가 바로 뭐냐면 n제곱근 a 이 수가 됩니다. 그 한계가 바로 n제곱근 a가 돼요. 양수가 되든 a가 음수가 되든 0이 되든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0은 그냥 0 이런 뜻입니다.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계야. n제곱근 a 큰 고수 한계가 답답해요. x의 3승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x는 4제곱근 마이너스 2 한계가 딱 나온다. x의 3승이 0이야. 그럼 x는 4제곱근 0, 이 한계가 나온다. 무조건 n제곱근 a, 그 한계밖에 없는 거야. 홀수일 때는. 이제 짝수야, 짝수. 짝수일 때는 이 a가 양수일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개 나온다. 양수일 때만. 음수가 되면 없어, 그지? 음수가 되면 0일 때는 0 하나밖에 안 생겨. 홀수는 그냥 요거다 바로 해보면 돼. 0도 마찬가지니까. 0은 0이니까 그대로. 됐지? 그 다음. 우리 제곱근의 성질은 알잖아.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다.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루트 A 나누기 B다. 그거는 있었지.
그게 재고권이야, 재고권. 그럼 그런 게 성립하는 게 재고권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N제곱권일 때도 마찬가지야. N제곱권일 때도 마찬가지야. 됐지, 무슨 말인지. N제곱권일 때도 마찬가지야. A가 양수일 때는, 요거 잘 봐라. A가 양수일 때는 N제곱권을 N제곱, 이게 뭐야? 아, 요거, 요거 간다. A가 양수일 때는 N제곱권을 N번을 곱하는 거나 A를 N번을 곱한 고수에 대한 N제곱권이나 그게 같다라는 거. 양수일 때. 그래서 양수일 때는 요 지수 부분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는 거. 양수일 때만.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보면 요 조건을 주는 거야. 없으면 없었기 때문에. N제곱권 A는 이게 무슨 수라고 했냐, 이거는.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잖아. 그러니까 N제곱을 하면 당연히 A인 거예요. 루트 3을 왜 제곱을 하면 3이 돼? 약속해 놓은 거잖아. 이 수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제곱하면 그냥 3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라고? 3이라고. 풀마 루트 3은 3의 제곱권이잖아. 그래서 제곱하면 당연히 3이 되는 거야. 당연히 N제곱은 A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루트일 때는 아는데 그게 2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성립하는 거야, 다. 그 다음, 거듭제곱권을 두 번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 거듭제곱권을 한 상태를 한 번 더 거듭제곱권을 한 거야, 한 번 더. 그 말은 곱하는 거하고 같고, 곱한 거는 다시 순서를 바꾼 거하고 같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거듭제곱권이 여덟 번 되어 있는 거는 순서를 바꾸도 되더라, 하는 거야. 왜? 결론적으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있다. 그치? 지수의 확장. 이 지수 확장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지수가 확장이 되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를 자연수, 이제는 정수, 유리수, 실수, 자꾸 범위가 넓어지지. 그게 확장이라는 거야. 지수의 확장. 그럼 자, 지수의 확장은 뭘로 구분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과, 내용과 지금 고등학교에서 새로 나오는 요 내용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제 중학교 때는 요 지수 법칙들, 예를 들어서 요런 지수 법칙들 있잖아. 요런 지수 법칙들 다 알고 있다. 그제 요런 지수 법칙이 요 위에 있는 MN 있지, MN. 요 M과 N 요런 지수들, 지수들이 중학교 때는 어디만 썼냐? 요거를 자연수만 썼어, 자연수만. 물론, 이제 정수일 때까지 다 그대로 성립했다,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뭐, 영성 이런 거 아는 사람 알잖아, 그지? 하여튼 자연수만 썼어. 중학교 때는 자연수만 썼어. 자, 중학교 때는 대신에 자연수만 쓴다는 것은 아주 제한이 돼 있지. 아주 제한이 돼 있잖아. 유리수, 이런 무리수까지는 못 쓰고 자연수만 쓰니까. 쓰는 범위가 억수로 제한이 돼 있어. 대신에 이 A라는 수가 자유로웠어. A는 0만 아니면 됐어,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A를 0만 아니면 아무거나 써도 돼. 0만 아니면 어떤 수를 써도 돼. 0만 아니면. 근데 이 고등학교 오면 이 MN이 어디로 튀어버리냐면 정수를 써도 되고 유리수를 써도 되고 무리수를 써도 되고 즉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쓰기가 억수로 좋잖아. 지수가 꼭 자연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수에 뭐 분수가 와도 되고 뭐 지수에 루트가 와도 되고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됐지. 이제 확장되는 대신에 이제 이쪽이 좁아지는 거야. 이쪽이. 아까 전에는 미수를 아무거나 쓸 수 있었어. 0만 아니면. 이제는 이 미수 A라든가 B 이런 수를 양수만 쓴다 하는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 차이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중학교 때 요 범위가 아주 좁았어. 좁은 대신에 이 수가 자유롭게 쓴 거야, 이 수를. 이제는 이 수가 자유롭게 들어간다, 그지? 이 수가 자유롭게 들어가면 양수일 때는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 양수일 때. 그래서 계속 보면 앞으로 미치, 양수, 양수, 이런 조건들이 계속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수법칙들의 이제 이렇게 확대, 확장이 되는 거야. 유리수로. 자, 먼저 유리수로 확장을 하면, 여기서 유리수 하는 거는 자연수도 유리수지. 그런 자연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분수를 의미해.
자연수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분수일 때. 그래서 지금부터 분수 지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분수 지수를. 지수에 어떻게 하다 갑자기 분수가 생기는지를. 밑이 양수면, 밑이 양수가 될 때는 지수법칙 안 빼는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밑이 양수가 되면. 자, n제곱 근 a. 요 수는 어떤 수야?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잖아. 맞지? 자, 지금 a는 다 양수란 말이야. n제곱 근 a 하면, 이건 n제곱을 하면 a가 돼. 왜 a가 되는지 알겠지? 자, a에 n분의 1성이 있어. 이건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역시 a잖아. n제곱은 지수법칙, a의 m승에 n승은 두 개를 곱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a의 1제곱이 되니까 이것도 a라.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됐지? 이거를 m제곱을 할 거야. 이거를 m제곱. 그럼 여기도 m제곱을 할 거야. a가 양수를 했다. 양수일 때 요거는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었지. 양수일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게 a의 m제곱이 되고, 자, 요거는 a의 n분의 m이 되는 거야. n분. 이거 두 개도 같은 거야. 자, 요런 수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제부터. 요런 수를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러면서 이제 지수에 뭐가 생기냐면 분수가 생긴 거야. 됐지? 지수에 분수가 쓸 때 밑이 음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드시 밑은 양수만 써야 돼. 자, 요쪽이 뭐라고? 요게 분모라고, 분모. 요쪽이 분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루트 3은 이걸 분수 지수로 고쳐볼게. 여기는 뭐가 생겨? 2가 생략된 거야.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건 3의 2분의 1 성립이다. 됐지? 자, 5제곱근 7의 3제곱 이런 수가 있어. 이거는 5제곱을 하면 7의 3승이 되는 수지. 자, 그거는 7의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7의 5분의 3. 요렇게 해서 이제 분수 지수가 정의가 됐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요 지수가, 요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데 요 수가 분수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 말이야. 이랬나? 무리수라도 성립해요, 무리수라도. 예를 들어서 2의 루트 2. 요거에 또 루트 2제곱을 해서. 그럼 A의 M승, N승, 그러면 2의 제곱 해서 이건 그냥 4 이렇게 됩니다. 2의 2의 루트 2 곱하기 2의 2 루트 2. 그러면 이거는 2의 3 루트 2 이런 식으로. 무리수와도 20대. 그러면 이제 지수에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 뭐만 확인하면, 밑이 양수인 것만 확인하면 이제 지수법칙을, 숫자가 이상하게 생겨도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지수법칙들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우린 지수법칙의, 지수 확장이나 확장. 자, 이제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 자, 나누기 3은 지수끼리 빼주면 되지. 그럼 A의 0승이 되어버려. 근데 이거 똑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얼마야? 1이지, 1.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수의 0승하면 1 이렇게 합니다. 어떤 수의 0승은 1이야. 자, A의 5승 나누기 A의 8승을 했어. 그럼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네, 그지? 근데 실제로 A 5승 나누기 A 8승을 해봐. 이건 A 3승분의 1이잖아. 자, 지수에 이렇게 음수가 오면, 이건 음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분의 1, 즉, 역수를 의미하는 역수. 2의 마이너스 7승 했어. 그럼 이건 2의 7승 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할 때, 요렇게 뺏는 식을 마음껏 써도 되겠지, 그지? 그게 이제 정수, 자연수끼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유리수가도 되고,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A만 양수가 돼 있어.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구하래서, 실수인 것만. 요거 하나 더 해야 된다. N제곱근 A의 N제곱. n제곱근 a의 n제곱. 자, 이거는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이 된다 이 말이잖아.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이 돼야 돼.
무슨 수인지 알겠지?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이 되려면 뭘 n제곱을 해야 돼? 당연히 a를 n제곱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그냥 a가 돼. a의 n제곱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자,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요건 n이 홀수야, 홀수. 자, 홀수면 그대로 나오면 돼, 그대로. 근데 n이 짝수야. 자, 짝수일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지어야 돼. 자, 뭔가 봐. 세제곱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뭘 세제곱을 해야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돼? 마이너스 5 말고는 없잖아. 뭘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5 말고는 절대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될 수가 없어. 자, 뭘 네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네제곱이 되겠나? 2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자, 이거는 봐. 이걸 잘 이해해. 이게 홀수일 때는 안에는 음수가 될수 있어. 안에는. 홀수 거듭 제곱은 음수가 들어가도 돼. 지금 다 실수해서 이야기야. 실수해서. 근데 이게 짝수 거듭 제곱이야. 짝수 거듭 제곱. 짝수 거듭 제곱일 때는 요 수가 무조건 양수잖아. 양수. 그럼 양수의 네제곱근인데 그냥 네제곱근이야. 풀마 중에. 그러니까 이 수는 음수가 아니지. 음수가 아니고 양수란 말이야. 양수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 빼줘야 됩니다. 요 수가 음수의 네제곱이 돼 있던 양수의 네제곱이 돼 있던 간에 요 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야. 절대값으로. 그래서 빼고 나면 무조건 그 결과를 짝수일 때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원래 이 수가 양수였기 때문에. 됐지? 또이말 구분해야 돼. X의 세제곱근을 물은 거야. 그럼 몇 개야? 세 개. 이래지? X의 세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그세 개를 구해야 돼. 근데 세제곱근 X야. 세제곱근 X는 이 수란 말이야, 이 수. 이수한 개를 나타내는 거야. 세제곱, 우리 루트 3 하는데 3의 제곱근을 구하란 말이 아니지. 이거는 루트 3, 제곱근 3이라는 수를 읽은 거야. 그거하고 3의 제곱근,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지? 3의 제곱근은 근을 구하라는 말이야, 근을. 그럼 3의 제곱근은 하면 풀마 루트 3이라 해야 돼. 이거는 제곱근 3 하면 그냥 루트 3을 읽은 거야, 지금. 바로 요 수를 읽은 거야, 그지? 그것도 잘 구분해 주고. 자, 이제 실수인 것만 찾아야 돼, 실수인 것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세제곱근은 무조건 홀수기 때문에 요거 하나밖에 없다 했지. 그 요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 홀수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빼면 된다 했지. 81의 네제곱근이야. 요게 양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풀마 네제곱근 81 이렇게 됩니다. 81은 3의 4승이지. 81은 마이너스 3의 4승이지. 마이너스 3의 4승이라고 생각하든, 3의 4승이라고 생각하든, 요거는 나오면 3이 되는 거야, 3. 그래서 풀마 3이다, 이렇게. 됐나? 어떤 양수의 세제곱근이야? 자, 세제곱근은 이 수가 양수든, 음수든, 그거 다 구분이 없다 했지, 세제곱근은. 그래서 그냥 세제곱근, 요게 0.3의 3승이지,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0.3이 되는 거야, 그대로 0.3. 마이너스 2의 네제곱의 네제곱근. 네제곱근은 요게 양수잖아요, 양수. 요게 양수면 풀마 네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했다, 그지? 요 수는 2가 되는 거예요, 짝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풀마이다. 이렇게. 알겠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다될수 있어. 그리고 곱수가 그대로 빠져나. 마이너스 16의 네제곱근, 이건 없다 해야지. 음수, 네제곱을 해서 어떤 음수가 되는 그런 실수는 없다, 이 말이야. 자, 요거는 0.2의 3승이지. 그대로 0.2. 자,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 되라 했다, 그지? 짝수일 때는.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나오래. 요거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3승이지.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막 나오면 헷갈려, 이게. n이 짝수야. n이 짝수다. 그러면 양수 a의 n 제곱근 중 짝수 거듭 제곱근이지. 실수는 풀마 n 제곱근 a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이제? 양수는 항상 n이 짝수가 되면 양수 a가 양수가 되면 풀마 n 제곱근 a 항상 두 개야. 이제 n이 홀수야. 실수 a의 n 제곱근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맞지 그것도? 뭐, 홀수일 때는 n 제곱근 a 고 하나밖에 없어. n이 또 홀수야. 음수 a의 n 제곱근 중 실수는 그냥 n 제곱근 a야. 홀수니까. 홀수는 무조건 n제곱근 a라 했잖아. 이게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그지? 이해됐나? 이것도 맞아, 그래서. 틀려서. 마이너스 했으니까, 그지? n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는 이것뿐이다. 이건 틀렸지? n이 짝수가 되면 풀마 이렇게 돼야 돼. n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그건 방정식 근 구하는 거야, 지금. 거듭 제곱근 자 계산하는 거자.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양수지. 그럼 이런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두면 안 돼. 미리 날려버려야 돼, 이렇게. 결과가 그대로 2의 4제곱이란 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수가 될 때는 요 3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다 했지. 그럼 여기 12가 되는 거야, 12. 그럼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라 있지.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야. 그럼 요거는 2의 3분의 12란 뜻이에요. 2의 3분의 12. 그럼 2의 4승이니까 요거는 16이 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요렇게 해도 돼. 앞으로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분수짓으로 고쳐버려. 그게 제일 간단해. 요거는 플러스나 같은 말이지. 요 안에 들어올 거야. 요 3이 들어왔어. 4는 나가도 되네. 똑같은 말이니까, 그지? 그럼 요게 얼마, 요게? 요게 2네. 그럼 2의 4승이니까 뭐 16이다. 이렇게. 자, 8제곱근 2의 4승이지. 요거 밖에 2 빼고 i. 요거는 약분해도 되겠네. 왜냐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요거는 이런 뜻이잖아. 2의 8분의 4야. 그럼 4를 이렇게 약분해도 관계없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분모 분자로 보는 거야, 항상. 그래서 약분하면 제곱근 2가 되는 거야. 제곱근 요게 2가 되고 요게 1이 되니까 그건데 밖에 제곱이 돼 있으니까 2가 된다.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 2분의 1. 2분의 1. 맞지? 둘 다 생략된 거니까. 자, 세제곱근 똑같네. 그럼 세제곱근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 세제곱근 64. 즉 4의 3승. 그래서 이건 또 4가 됩니다. 자, 네제곱근 마찬가지지. 네제곱근 바로 나눠주면 된다, 그지? 그 요게 5, 1, 5, 5, 6, 2, 3, 4. 그럼 2의 4승이니까 2가 됩니다. 729는 뭐의 3승이지? 729는 뭐지? 27이 3승이가. 아, 숫자 너무 커서 하여튼, 뭐, 바꾸거나 해가 세제곱근끼리 없애고 하여튼 그런 거다. 너 숫자 맞춰봐라. 자, 그 다음에. 지수 확장. 0승은 다 1이라 했어. 안에 이수가 0승은 다 1이야,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 하는 거는 4승 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음수로 보이면 안 돼. 분의 1, 그냥 그런 수예요. 분의 1. 지수에 음수가 있는 건 이수가 음수란 말이 아니고. 요거는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1이지.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돼.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1.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 이게 되나?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에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양수지. 양수면 지수법칙 안 빼놨어도 된다, 이따, 그지? 그 3의 제곱이 돼서 요거는 9가 돼. 요건 3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거에 또 마이너스 2승이래. 그럼 여기 양수네. 양수면 지수법칙 마음껏 써도 돼, 그지? 그래서 여기 80이래. 자꾸 시험에 양수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항상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데, 까딱하면 틀릴 수 있어. 4제곱근 2는 2의 4분의 1제곱. 요건 3의 5분의 4제곱. 요게 분모, 요게 분자라 해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2의 3분의 2제곱 분의 1이니까. 지수가, 부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요거는 6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3의 마이너스 6분이니까 3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건 3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또 1이니까. 자, A가 양수라고 돼 있다. 미친다. 양수 쓴다.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법칙 모양만 잡으면 안 된다. A의 M승의 N승. 그 A의 M N승. A의 2분의 3승. 곱하기 A의 4분의 1승. A의 M승, N승은 A의 MN승 곱하면 돼, 그지? 그럼 2분의 3. 그럼 이건 A의 2분의 3하고 4분의 1을 더해주면 돼. 그럼 이게 4분의 6이니까 A의 4분의 7승. 이렇게 두면 돼, 그냥. 이렇게 안 고쳐도 이렇게 두면 돼. 고쳐도 돼. 당연히 같은 말이니까. 지수법칙. 각각의 거듭제곱식이네, 각각의. 자, 그럼 A의 3 곱하기 12분의 1, A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 B의 2 곱하기 12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계속 곱하기, 또 A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B의 1제곱, 계속 곱하기는 A의 4분의 1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B의 6분의 1 더하기 1. 됐지? 자, 요거는 이렇게 할게. A의 2분의 3이야. 없으면 여기 없으면 2가 생겼던 거라 했지. 곱하기 A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요것을 3분의 1제곱 해. 그럼 다시 요거는 A의 2분의 3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A의 M승, N승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됐네. 요건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야. 나누기 A의 4분의 3제곱.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지수법칙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3. 지수법칙 3에 두개 곱하면 되네, 그지? M승 N승 그럼 루트 100제곱. 그럼 3에 10제곱. 무리수라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건 합차네. 1번은 합차니까 x의 2분의 1제곱에 제곱이 되고 빼기 y의 2분의 1제곱에 제곱이 되고. 그럼 앞에 건 x란 말이고 뒤에 거는 y란 말이야. 자, 요게 a 더하기 b다. 그럼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a3승 더하기 b3승이지. a3승 더하기 b3승. 자, 27의 세제곱근은 한 개만 나와야 돼. 홀수니까 세제곱근은 하나만 나와야 돼. 두개 나오면 안 돼. 한 개만 있어야 돼.
루트 4는 그냥 2야, 2. 루트 4는 2다, 그지?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이. 틀렸지, 이것도. 없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풀마 4제곱근 16. 자, 그래서 풀마 2가 되네. 요게 맞는 거야. 루트 80, 빨리 바로 고쳐. 헷갈리지 말고. 9의 4제곱근은 4제곱근이 어떻게 4개가 나와? 아, 그냥 4제곱근이지. 양수니까 4개다. 이거 맞는 말이야. 지금 실수인 거 묻는 게 아니니까, 그지? 어떤 수의 4제곱근은 4개야. 4제곱을 해서 9가 되는 수는 4개가 나와. 두 개는 실수고, 나머지 거는 다 허수.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 세제곱근은 홀수인데, 홀수는 이게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1개. 그 다음에 5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5가 양수기 때문에 2개. 됐지? 자, 요런 거몇개더 보자. 어떤 수,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은 두 개가 나와야 돼. 틀렸고. 양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 개가 나와야 되지, 이것도. 다, 의간에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자, 제곱근구는, 이거는 루트구는, 이 말이지. 제곱근구는, 9의 제곱근이 아니고, 제곱근구는, 루트구는 그냥 3 해야 되는데, 풀마 3이다 해서 틀렸네. 3의, 9의 제곱근이 아니고, 제곱근구, 루트구.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지. 아, 틀렸고. 음수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그 하나밖에 없다. 음수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그 하나다. 됐지? 그래서 금방 봐. 쭉 읽으면서 그게 안 헷갈려야 돼.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이런 거할때 되게 어려워져, 이게. 자, 거듭제곱근이 계산하는 거 아까 해봤지? 자, 1번. 이거는 세제곱근 8이 되기 때문에 2가 되네. 맞고. 자, 세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그 안에서 2 곱하기 세제곱근 64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2 곱하기 세제곱근 64. 그럼 세제곱근 64. 64는 뭔데? 4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4란 말이야, 4. 그 세제곱근 안에 8이네, 그지? 그러면 세제곱근 8이니까 그냥 2가 돼. 이건 맞고. 세제곱근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3이지. 세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의 3성. 세제곱근 8은 그냥 2인 거지.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 그래서 마이너스 2번. 세제곱근 5 곱하기 루트 5분의 1이야. 그러면 세제곱, 각각의 거듭제곱이지. 세제곱근 5를 6제곱을 하고, 곱하기 루트 5분의 1을 6제곱을 하고. 그럼 요거는 3분의 6이지. 5의, 3분의 6이니까 5의 제곱. 요거는 25가 되고. 요거는 루트의 6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과 같지. 요거는 5의 세제곱. 그럼 약분하면 5분의 1이. 요게 틀렸네. 그죠? 그치? 자, 요거는 루트 2 6제곱근 4. 루트는, 루트 A, B는 루트 A, 루트 B잖아. 그럼 루트 세제곱근 4니까 6제곱근 4지. 루트 안에 세제곱근 4잖아. 그럼 여기 2고 3이니까 여기 6제곱근 4가 되네. 4는 2제곱이지. 4는 2제곱이야. 자, 요게 분모, 요게 분자다. 그지? 그럼 여기 세제곱근 2가 되네. 그럼 요거 고치면 루트 2 세제곱근 2 이렇게 돼. 그거 나누기. 나누기. 자, 요거는 3, 세제곱근 안에 4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2에 여기 2분의 4니까 2분의 5제곱이지. 그게 세제곱근 안에 이렇게 돼. 자, 세제곱근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세제곱근 안에 여기 2의 2분의 5는 2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2의 2제곱 2의 2분의 1제곱. 그럼 이건 세제곱근 2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2가 되네, 이제. 세제곱근 2의 제곱, 세제곱근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2. 그럼 이건 6제곱근 2라는 말이야. 요게 분모야. 요게 분자고. 그러면 이게, 안 똑같네. 세제곱근 2. 자, 이거를 지금 거듭제곱근 연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지 말고, 실전에서는. 자, 실전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요 놈의 2분의 1제곱, 이렇잖아. 그거 전체에 루트니까, 그지? 자, 그럼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요게 분자예요, 분자. 그럼 분자는 2, 하여튼 2의 6분의 5제곱이네, 그지? 2의 6분의, 이게 분자예요. 요거. 그래, 요거 정리한다. 세제곱근 안에 2의 제곱 2의 2분의 1제곱. 그럼 요건 2의 2 더하기 2분이니까 2의 2분의 5제곱이지. 세제곱근 안에 2의 2분의 5제곱.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다, 그지? 그럼 2의 6분의 5제곱. 그래서 두 개 같다는 거 확인하셨다, 그지? 그렇게 이제 분수지수로 계산할 때 편해. 어, 분수 지수 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연산을 그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얼마냐면, A는, 요게 2의 5승이잖아. 그럼 2의 2분의 5승이지. 바깥쪽이 분모, 안이 분자 있으니까. 자, 나누기. 요거는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4분의 2제곱. 2의 2분의 1제곱. 그럼 지수끼리 빼면 되네. 그럼 2의 제곱. 그래서 요건 4가 되는 거야. 자, B는, 세제곱근 제곱근이니까 6제곱근이지. 6제곱근 2의 6승이네. B는 그냥 2가 됩니다. 그럼 A 나누기 B 하니까 2가 됩니다. 자, 요거는 요거 본다. 요거 2A 5승 B 4승 요놈의 12분의 1제곱. 12제곱근 하는 건 12분의 1제곱. 이 전체의 1제곱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지? 이거의 12분의 1제곱. 곱하기, 요것도 2AB제곱에. 2AB제곱, 요놈의 전체의 4제곱근이니까, 요게 4분의 1제곱. 곱하기, 나누기. 4A3승 B. 4A3승 B, 요놈의 6분의 1제곱. 요놈의 6분의 1제곱. 자, 이거를 하나하나 다 푸는 거야. 2의 1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12분의 4제곱. 이거 곱하는 거야, 지금. 그럼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도 4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됐지? 이게 분자의 분자. 자, 분모는 4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B의 6분의 1제곱. 자, 요게 B의 6분의 1이네. 두개 다음에. 아, 6분의 5네. 자, 2부터 숫자부터 정리하자. 2의 12분의 1제곱, 저쪽에 4분의 1제곱, 밑에 2의 6분의 2제곱, 3분의 1제곱이네, 그지? 요게 2야, 2. 그럼 요 TV로 통분해봐. 1 더하기 3 빼기 4. 0 돼버리네. 그럼 2의 0승이니까 그냥 1, 2는 다 날라갔네. 이건 2는 다 처리돼서 이렇게. 그 다음 A도 보자. A에 저 앞에 12분의 5제곱, 저 뒤에 4분의 1이니까 12분의 3제곱. 자, 분모는 12분의 6제곱,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12분의 8에서 빼니까 12분의 2, 6분의 1이네, 그지? 그래서 A는 6분의 1제곱. 이제 또 B 보자. B는 이쪽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6분의 5지. 거기서 밑에 6분의 1을 빼야 되네. 그럼 B는 6분의 4니까 3분의 2제곱. 자, B는 또 3분의 2제곱. 자, 정량 이렇게 둬도 되고, 6제곱근 A, 그 다음에 3제곱근 B 제곱, 뭐 이렇게 바꿔줘도 돼. 똑같은 거야, 그냥. 42번 또 요런 형태들을 그렇게 다 고쳐줘야 돼. 엄청 귀찮지? 이게 계산입니다. 계산 연습식이니까, 처음에. 자, 4제곱근은 각각의 4제곱근이지. 요거 풀면 요거는 4제곱근이 되고 요거는 12제곱근이 돼. 각각의 또 4제곱근 하는 겁니다. 위에는 2의 4분의 5제곱이고, 자, 밑에는 3의 12분의 1제곱. 6제곱근은 각각 6제곱하면 요거는 12가 되고 요거는 6n이 되겠지. 그럼 분자는 3의 12분의 1제곱이고, 자, 밑에는 2의 6n분의 9가 되네. 그럼 2n분의 3이네, 그지? 약분하자. 2n분의 3. 그럼 이제 2는 어떻게 돼? 4분의 5 빼기 2n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 3은 12분의 1에서 빼기, 아니, 바로 약분해보면 1이네, 그지? 약분해보면 되지. 근데 요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게 되라 했어. 2의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2제곱. 즉, 2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2의 4분의 1제곱. 그럼 요 값이 4분의 1이다. 됐지? 요것도 똑같으니까 그걸 해보면 되네, 그지? 자, 이런 수를 지금까지 쭉 썼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만 연습하면 돼, 처음에. 자, 처음에는 4제곱근 5가 되네. 4제곱근 5. 자, 요거는 3제곱근 3이 되네. 이건 6제곱근 10이 되네. 다 양수지. 다 양수기 때문에 각 수를 12제곱을 해도 대소관계는 안 변하겠지. 전체를 12제곱 해도 대소관계는 안 변해. 그럼 12제곱하면 요거는 4분의 12승이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4분의 10이니까 이건 5의 3승. 요거는 3의 3분의 10이니까 3의 4승. 10의 2제곱. 그랬더니 요게 125고 요거는 81이고 요게 100이네. 이제는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는 수지예요. 그럼 이게 제일 큰 수, 요게 두 번째 수, 요게 제일 작은 수. 그치? 우리 루트 2하고 루트 3 요거를 요렇게 되잖아. 그럼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야.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6제곱근이지. 요건 4제곱근. 이거는 3제곱근. 그럼 전체를 12제곱을 해서 비교하라는 거야. 12제곱을 해서. 자, 이거 다 같은 거.
아, 계속 계산을 하기 싫어 죽겠다. 48번. 이게 빨리 넘어가야지. 혹시 귀찮다. 엄청 귀찮아. 5에 2분의 1승이고, 위에는 3에 3승이니까 3에 2분의 3승. 곱하기. 곱하기. 요건 5의 3승, 3의 3승이지. 그럼 이건 5분의 3의, 자, 요 부분은 5분의 3의 3승이야. 자, 그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야. 자, 그거에 2분의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돼, 안 돼? 되지. 이게 양수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돼, 안 돼? 되지. 이게 양수니까. 결국 이거 다 곱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5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그럼 3분의 5에 2분의 3승이지. 5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3분의 5에 2분의 3승 왔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3에 2분의 3승, 분의 5에 2분의 3승. 요거는 이렇게 약분. 2분의 3승에서 2분의 1승을 나눴으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2가 돼서 1이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5가 돼. 그다음 A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요게 정수지 정수. 정수는 0만 아니면 쓸수 있어. 아까 그래서 중학교 때 원래는 정수까지야, 정수까지. 요것도 A의 6승. 나누기 A의 마이너스 5승. 그럼 다 지수 법칙. 마이너스 8 플러스 6 빼기 마이너스 5이 말이지. 빼기 마이너스 5. 그랬더니 요게 플러스 5가 되니까 11. 그럼 A의 3승이 되네, 3승. 그래서 뭐 정수 K 값은 3이네. 0승은 1이야.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3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3승에 3의 3승. 27이네, 그지? 그래서 더하면 28. 자, 요거는 분모분자에 3의 12승을 곱할 거예요. 분모분자에다가. 자, 3의 12승을 곱하면 3의 22승 더하기 1. 3의 12승을 곱하면 요거는 3의 2승 더하기 3의 12승을 곱하면 24승. 3의 제곱을 묶어버리자. 1 더하기 3의 22승. 분모하고 똑같네. 약분하고 3의 제곱해서 9다. 이거는 곱해서 정리하는 게, 보기가 더 쉬워. 마이너스 상태 그대로 두지 말고.